엠팜스. 안녕하세요. 엠팜스 TV 지훈입니다. 민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스타일은 2021년 가장 핫한 염색. 드디어 핫한 걸 한 건가요? 네. 지난번에 이상한 염색약을 막 다 몰아보려고 실험을 하려고 저를 부르더니 이번에도 쏘는 거 아니죠, 선생님? 완전 셀럽 느낌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제가. 그럼 오늘 할 염색이 뭔데요? 이어링 염색을 할 건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이 보셨어요? 연예인들 많이 하던데? 맞아요.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서 블링핑크 리사나 태연, 윈터 연예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요즘에 핫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돌이 하는 게 제일 좋대요. 아이돌 만들어드릴게요. 아, 아이돌로 부탁해요. 네. 이어링 염색이랑 톰브레, 옴브레 아니면 시크릿 투톤처럼 구역을 좀 나눠서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하는 염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시크릿 투톤이랑 이어링 염색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점은 시크릿 투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만 그냥 진짜 가리는 느낌으로 살짝살짝 보이는 느낌으로 가시는 건데 이어링은 말 그대로 귀 뒤로 넘겼을 때 이렇게. 근데 오늘 미니님한테 해드릴 거는 조금 더 힙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앞머리 더듬이 염색도 함께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자, 이제 염색을 하러 가볼까요? 자, 이제 염색을 시작해볼 건데요. 쌀쌀해진 날씨에 맞게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색깔을 골랐어요. 하지만 가을 웜톤이랑은 다른 색으로 골랐습니다. 위에 쪽에는 딥블루로 갈 거예요. 미니님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일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안쪽에는 요즘에 많이 하시는 애쉬 라벤더 색깔로 갈 거예요. 근데 애쉬 라벤더가 뭐 애쉬 바이올렛 느낌이기도 하신데요. 저는 미니님한테 맞게 애쉬 쪽으로 조금 더 나오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딥블루 그리고 애쉬 느낌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어링 염색에서 가장 중요한 섹션을 나눠볼 거예요. 앞머리 쪽 같이 들어갈 거고 안쪽에 이어링 염색 들어갈 건데요. 앞머리 이렇게 두고 이 라인 쪽이 이렇게 맞춰져 있으시죠? 이 라인 쪽에 맞춰서 타주시면 돼요. 그대로 라인에 맞춰서 한번 타볼게요. 완전히 다른 색깔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타서 따로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색깔이 안 합쳐지겠죠? 선생님, 네? 저 오늘 머리가 좀 빡센 것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염색하는 날은 머리 감는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네. 깜빡거든요. 아주 잘했어요. 잘한 거 맞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나눠놓고 이제 염색을 시작해볼게요. 딥 블루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좀 차가워요. 이제 초톤 염색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 초톤을 할 곳이랑 지금 염색하는 곳이랑 닿지 않게 잘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닿으면 색깔이 다 섞여서 이상한 색깔이 나오겠죠? 그리고 원래는 탈색을 들어가고 하는 게 좋은데 민우님은 하도 탈색을 많이 한 모발이라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고 탈색이 만약에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안쪽에 시크릿 존에 탈색을 하시는 게 예쁜 색깔을 연출할 수 있어요. 위쪽이랑 안에 시크릿 존이 닿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작년에 네. 더듬이 염색이 유행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자랐으면 네. 이어링을 하시면 딱 좋겠네요. 맞아요. 아, 이제 아래쪽을 발라볼게요. 여기는 아주 살짝 색감만 들 거라 빠르게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쨍한 색깔로 둘 다 들어가게 되면 너무 튀게 돼요. 뭐 안쪽을 조금 파스텔 톤이나 옅은 색깔로 들어갔다면 위에 쪽은 좀 딥한 색깔로 들어가는 게 조합이 이쁘실 것 같아요. 머리를 아침에 안 감고 오니까 안 따갑죠? 네. 항상 아침에 감는 습관이어서 머리를 선생님 근데 아침에 감는 게 좋아요? 저녁에 감는 게 좋아요?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먼지나 뭐 안 좋은 것들이 머리에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각질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자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고 자는 게 좋으세요. 저녁에 감고 자면 아침에 되게 저는 굉장히 떡지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두피 전용 지성 샴푸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좀 뭐가 다른가요? 세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아마 떡지거나 이런 거는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염색을 다 마무리 해봤는데요. 벌써 보이는 색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완전 미니님한테 찰떡인 색깔인 것 같아요. 블루를 약간 이런 가을이나 이럴 때 할 거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딥하게 들어가서 가을이나 겨울에도 정말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인 것 같아요. 미니님 모발이 워낙에 손상이 돼 있었다 보니까 색감이 많이 안 먹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지금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느낌을 좀 많이 살리기 위해서 웨이브 드라이를 하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웨이브 드라이를 할 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작이 되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웨이브가 여기서부터 들어갈 건지 여기서부터 들어갈 건지 여기서부터 들어갈 건지에 따라서 느낌이 워낙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위에서부터 웨이브를 넣도록 할게요. 가까이 할 때는 조심하세요. 디딜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잡아주세요. 저는 그럼 여기서부터 웨이브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립질을 한번 잡아주세요. 이쪽에 한 번 더. 위에서부터 들어가는 웨이브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웨이브 드라이까지 다 맞춰봤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투톤의 이 컬러 믹스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웨이브 넣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웨이브 넣었을 때 예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으니까 웨이브도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스타일링 완료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쪽은 딥블루로 들어갔어요. 딥블루 단독으로 들어갔고요.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오래 봤어요. 왜냐면 아래쪽은 그냥 살짝 색감만 넣기 위해서 염색을 한 거고 위에 쪽은 딥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두었고요. 안쪽은 애쉬랑 바이올렛을 섞었는데 원래 노란기가 워낙에 많이 갖고 있었던 모발이어서 바이올렛보다는 중화되는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애쉬 브라운 느낌으로 갔어요. 가을에도 블루 염색 진짜 해볼만 하네요. 네. 딥하게 들어가니까 너무 튀지도 않고 약간 분위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예쁜 스타일 했으니까 다음에도 또 더 예쁘고 힙한 스타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